멋진 리듬에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서지훈 씨의 무대 돌리고. 중심 가요 베스트 과일향이 풍부한 충북 영동에서 가요 베스트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용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조정민 씨, 이거 충북 영동에 오니까 기분이 네. 어떠세요? 공기도 너무 좋고 청정 자연 이 네 글자가 딱 떠오르는데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죠? 네. 오늘 가요 베스트 함께 하시면서 영동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멋지게 소개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여기서. 조정민 씨가 영동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자, 서지호 씨도 여기서 살고 싶을지 노래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지호 씨 큰 박수로 만나봅니다.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
미쳐 떠날 수밖에.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 인생을 담아 노래합니다. 유진아 씨의 무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여 김치 양념이 될 거라 She's mine.
제가 쏩니다. 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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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
박수! 친구야 뭐하냐 바쁘냐 얼굴 좀 보자 우리도 어른 다 됐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오랜만에 한잔하자 그 시절 그 동네 그 술집 다 모여보자 빗거리가 오늘 영등국민 여러분들이 가요 베스트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다 기분이 좋네요. 아, 너무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영동이 또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체험거리도 정말 많고요. 놀러 갈 곳도 정말 많아요. 아, 한마디로 힐링의 고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일의 고장. 또? 국악의 고장. 그렇습니다. 국악의 고장 왔으니까 미녀 좀 하나 좀 해보세요. 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짜증은 내어서 무엇 하나 닐리리야 성화 닐리리야 근데 조정민 씨 이거는요 네. 막걸리 한 잔을 딱 먹어야 이게 감칠맛 나게 나오거든요 막걸리 땡기네요 지금 그렇죠? 자 지금 막걸리를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이분의 노래를 들으면 막걸리 한 잔 딱 먹은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막걸리 한 잔의 주인공 강진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턴이가 빠졌다며 덩실터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알았지요 옷살이 손으로 따라하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입만 하셔도 살림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처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낳았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 살림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은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이 좋은 세상에서 사랑이 최고라고 노래하는 가수 정연순의 무대입니다. 이 좋은 세상에 사랑도 지나가고 세월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겠지만 한 번조차 되돌릴 수 없잖아. 이 좋은 세상에 사는 게 뭐
영동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영동 국민 여러분들을 보니까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정말 윤기가 확 돌고 어떻게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아마도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영동 과일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도 사과. 복숭아, 감. 네. 그러면 우리 조정민 씨가 춤을 잘 추잖아요. 네. 이 과일을 딱 이야기했을 때 과일을 먹어보고 그것을 춤으로 표현해내 보는 거예요. 아, 한번 해볼까요? 영동 포도를 먹었다. 포도? 상큼해, 상큼해. 잘하죠. 우리 가요계의 보물의 보물. 아, 감사합니다. 이 여자 정말 대단하네. 아, 이 여자라뇨. 아, 이 여자가 뭐 어때서요? 아, 이 여자 좀 저한테 좀 그렇잖아요. 아, 다음에 소개할 가수의 노래가 이 여자라서 그래요. 아, 임수정 씨의 노래 이 여자군요. 예. 저는 샘물처럼도 진짜 좋아하는데. 자,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수 임수정 씨 큰 박수로 만나봅니다. 그 자리가 싫어서 거울을 보는 여자예요.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지금껏 사랑했어요. 세월의 무게가 주름으로 번져도 예쁘게 보이고 싶네요. 상처난 마음에 약을 발라준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약을 발라준 사람 바로
멀지 않은 사연 전쟁 같은 인생 모두 다 던져버려 나를 위해 쓰고 못 부리고 살면 최고인 거지 인생 모두 다 던져버린 나를 위해 쓰고 못 부리고 살면 최고인 거지 인생 뭐 있나 있어 말로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쟁나뜨는 거야 하루하루 위해 살다 보면 어두움은 사라지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손빈채 다시 한번
장난인가요? 둘이서 같이 놓고 당신만 떠나가면 끝이 나는 건가요? 기다려봐요 잠깐만, 뒤돌아봐요 한 번만. 마음이 변한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떠나면 후회할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 잃고 비해졌고 이 밤을 헤매나요? 당신도 나와 같은 시련 속에 아픔이 있었나요? 걸어가니 뒷모습엔 한숨만 가득한데 어쩌면 그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닐까. 가는 발길 닿는 대로 서러움이 덧대다는데 지친 몸 기대서서 흐느껴 우는 이봐요 외로운가요? 이봐요 외로운가요? 사랑 잃고 잊었고 이 밤을 헤매나요? 당신도 나와 같은 시련 속에 아픔이 있었나요? 처져오는 두 눈 속에 슬픔만 쌓이는데 마음이 아닐까. 아는 발길 닿는 대로 서러움이 덧대가는데 지친 몸 기대서서 흐느껴 고맙습니다. 영동 포도주처럼 우리 한국의 막걸리처럼 우리 전통 트로트 가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김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이여 이름
쓰이지요. 지금쯤 그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녀 있을까봐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까봐 차마 그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고장 영동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가요 베스트 네. 마지막 무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잠시 왔다 즐기고 가는 소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그렇죠. 이 시간도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즐거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요 베스트도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더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서른두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너무 기대됩니다. 행복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 이 사람아의 조영구였습니다. 레디 큐의 조정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떨려오네요. 가슴이 떨려오네. 나 그대 생각하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어쩌다 이렇게 멋지? 어쩌다 이렇게 멋지? 그대를 만나게 됐는지. 나 행운의 남자인가 봐. 나 이제 하루하루가 그대 있어 너무 행복해. 그 깊은 사랑에 빠져 도대체 해나 가슴이 떨려오네요. 가슴이 떨려오네. 나 그대 생각하면
가면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우리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이 가요 베스트가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프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고생하신 우리 관악단 여러분, 모든 스텝 여러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초대된 이유는 와인처럼 까맣지만 건강해 보이는 남자로 제가 초대됐어요. 건강해 보이죠? 네네. 자, 이번에는 저 우리 누님들이 좋아하는 보랏빛 엽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모든 그대 모습